안녕하세요. 뜨개 하다가 한번 영상을 틀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나? 있을 거. 엄청 엄청 커요. 일단 이게 지금 가슴둘레가 원작이 가슴둘레가 161. 제 것도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16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두 배 정도인 것 같아요. 진짜 크고 저는 이제 약간 원피스로 뜨려고 지금 열심히 뜨고 있고요. 이게 너무 품이 크니까 진짜 잘 안 자라납니다. 힙을 넘어섰어요. 엉덩이는 덮이더라고요. 완전 큰 테루. 이제 원작에는 이게 줄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약간 이렇게 허벌렁한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인데 저는 너무 크기도 하고 이게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끈을 달아줬습니다. 끈을 달고 탯을,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엉망. 여기 팔, 소매도 저는 조금 원작이랑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아이코드 마무리했고. 진짜 크죠? 와. 저희 남편도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만들었거든요. 단수링. 이게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여기 무늬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데 이게 6단씩 6단, 이 무늬 6단, 또 꼬아때 이 무늬 6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통 저는 여기다가 5핀 찔러가지고 체크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6번째 단이거든요. 그래서 6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요 안뜨기 무늬 시작할 때 이제 다시 1, 1로 걸고 별거 아닌데 좋더라고요. 다들 뜨개 할 때 뭐 마시나요? 저는 뭐 가끔은 콜라도 마시고 이거 생강차거든요. 공장에 나무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저는 목이 꽉 잠기고 그래서 틈틈이 이 생강차를 자주 마시거든요. 근데 생강차를 마시면 더워요. 이걸 마셔서 더운가? 지금? 너무 더워. 열이 확 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차뜰리에 거기 건데 그냥 가루 형식으로 돼가지고 되게 편하게 먹기가 좋아요. 작년에도 두 통인가 먹고 올해도 열심히 몸을 생각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다 식었네요, 근데. 그리고 인스타 알고리즘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인스타에 그 광고 같은 거 뜨잖아요. 거기서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러면서 또 최근에 세 개나 사버렸네. 근데 그렇게 산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 다리 마사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려 있고 C타입 충전 선으로 충전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거의 맨날 서 있기도 하고, 여기 오른쪽 R. 서 있기도 하고, 제가 하는 운동이 좀 많이 뛰는 운동을 해가지고, 종아리가 항상 피곤하거든요. 얘가 어떻게 또 인스타에서 알고 이 아이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 압으로 쪼였다가 풀었다가 쪼였다 풀었다 그러는데, 저희 남편은 한번 해보더니 너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 거. 이거는 속눈썹 영양제예요. 제이라나 리치 래쉬 앰플 해가지고 이거 광고가 또 엄청 사람을 혹하게 눈이 눈썹이 막 엄청 낙타처럼 이걸 바르고 자라났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혹해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됐나? 열심히 발라보고 있습니다. 좀 길어질까 싶어가지고 이거 샀고요.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죠? 뭔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홈바디 해가지고 제가 여기 턱 관절이 또안 좋아가지고 턱이 교정을 하면서부터 여기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게 뭐두 가지 운동을 할수 있대. 이렇게 입을 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뭐 여기가 이중턱이 없어지고 턱선이 갸름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 또 샀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제턱 관절을 위해서 또한 3일 됐어요. 이거는 열심히 또 한번 써올 예정입니다. 샀고요. 저는 인스타에서 제가 투표했었던 올리브 함이에요. 경첩함. 처음에 이제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각진 모양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각지게 따봤어요. 근데 투표를 했더니 얘가 70대 30, 얘가 완전 압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둥그런 게 인기가 더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실장님한테 말했더니 이 모양을 이제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올리브가 너무 예쁘죠. 이 결이 정말 예뻐요. 이건 뭐 어떻게 색칠이나 이런 걸로도 흉내내기가 어려운 이런 결인 것 같아요. 올리브바는 제가 테루 뜰때 한번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이 나무에 진짜 제 반이지만 볼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뜨개 할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올리브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구정 지나서 제가 오픈을
할것 같고요. 이거는 저 작년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엄청 크죠? 이 아이는 제가 보빈함으로 만든 거거든요. 귀엽죠? 얘도 있네. 얘도 있고. 이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빈에 똘똘 감아놓으면 그냥 왠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지. 보세요. 이것도 뜬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 사비나님, 문쌤께서 떠가지고 선물 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아이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단가. 단가가 너무 비싸면 또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출시는 못했어요. 출시는 못하고 언젠가 언젠가 할수 있을까? 이런 애도 있고요. 뭘 이것저것 샘플은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 이것도 예쁘죠? 역시 원목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도 너무 예쁘다는 거. 이렇고. 예쁘죠? 얘는 오늘 뭔가 이제 설날에 저 시댁을 가야 되니까 시댁 갔다 왔다 할때늘좀 뭔가를 하나를 코를 잡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와치를 냈어요. 예쁘죠? 이게 올 반부. 약간 베이스는 피치색에 이렇게 노랑, 초록이 스펙클이 있는 너무 예쁜 실이고요. 이거는 올랑올랑한 코랄 헤어. 색깔이 아주 그냥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레몬색인데 이렇게 은사가 섞여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스와치를 내봤어요. 이 느낌이 이 얇은 헤어 한 가닥에 느낌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똑같은 메인실은 하나인데, 이건 그냥 뭐 말해 뭐해, 완전 제 취향이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도 은사가 엄청 은은하게 보이면서 메인실의 그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런 합사인 것 같아요. 두개다 예뻐가지고 뭘 합사해서 뜰까? 약간 고민입니다. 뭘로 할까요? 두개다 너무 예뻐. 이렇게. 그리고 아까
소링?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펜던트 같은 것도 하나 달아드리는데, 10단위가 넘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전구 마커 달아주시면, 한 개, 두개 달려 있으니까, 26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또 유용하고요. 얘네도 완전 귀엽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마커인데, 뭔가 이똥 하면서 이 표정들이 밥 줘라. 약간 이런 느낌? 얘는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이렇게, 단수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모두 설날 명절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저는 남은 1시간 정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얘네도 좀 해야겠죠. 얘네도 좀 하고.